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 두 번째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세계 첫 AI 규제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럽연합의 AI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발효되는데요. 최근 생성형 AI 시스템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 등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의료, 교통, 교육 등 전반적으로 고강도 규제가 담겨 있는 만큼 전 세계적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법안 통과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AI 규제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유럽에서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따끈따끈한 이슈인데, 자, 일단은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 AI 규제법, 이것을 시행한다, 본격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면서 좀 뭐 놀라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지 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AI 규제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작년도부터 계속 이제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그러니까 ChatGPT를 비롯해서 뭐 달리라든가 여러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에 대해서의 이제 부정적 여파들도 마찬가지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즉, 올해 이제 미국 정치 컨설팅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가장 큰 위협 탑10 중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4위에 들어가 있는 리스크 중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AI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 AI의 남용,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의 양산과 이걸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혼란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이 이 AI 규제법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펜타곤이 습격당했다라고 해서 뭐 5월 22일 날 이런 뭐 가짜 블룸버그 가짜 트위터 계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날 미국 증시도 한번 1% 가까이 후퇴했다가 다시 상승했었죠. 자, 이런 영향들을 좀 봤을 때는 이게 만만하게 볼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고, 뭐 심지어는 지금 이제 AI를 활용해서 뭐 음란물 유포라든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가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단순히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구속력이 너무 약하고 또 이 AI 상품 자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통제를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어제 이제 21일에 이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에서 이제 AI 규제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을 했는데, 이 법안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공표를 하고요. 이제 12개월 후에는, 그로부터 12개월 후에는 다시 이제 범용 AI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적용은 2026년 중반 정도부터는 모든 AI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위험 단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네.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가장 위험 등급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단계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면 뭐 의료, 그리고 자율주행, 교육, 그리고 보건,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쪽입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뭐 AI 하면 의료 AI 해서 뭐 루닛이라든가 뭐 여러 종목들 계속 거론되고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사람에 대해서 AI를 관리를 할 때 AI에게 전권을 맡기지 않는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달린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AI를 활용해서 뭐 암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병명 진단과 이제 치료 기술들까지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뭐 제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만드는 데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람이 이제 관리자가 없이 AI에게 전권을 맡았다가 나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이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기준에서 바로 이런 법안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CCTV에서 뭐 어떤 행인이 얼굴을 포착을 해서 저 사람 나이가 얼굴을 보니까 30대 남성의 옷차림은 어떻고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거를 이제 정보 추출을 하는 것에 제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쵸. 그동안에는 활용했던 CCTV라든가 뭐 이런 정보동의 간단하게 반응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구글 아이디 하나 만들 때도 굉장히 동의가 뭐 깐깐해지고 규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여기에 대한 충격 여파를 벗어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보면 중국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뭐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중국에 지금 들어가려는 원인도 아무래도 이 AI 규제 에 대해서의 실질적인 정보 수집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좀 정부와 지금 협력하는 관계로 가지 않나,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AI 규제법 자체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볼 때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AI 기업들이 단기간에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민족인가 반드시 답을 찾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오늘 장중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큰 여파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안타까운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이 AI 규제법 사실 우리나라가 최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과기부에서 작년에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작년 2월에 이제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해서 제출했던 7개 법안이 이제 네. 예산 소위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1일이었던 바로 어제 방통위에서 이제 이 전체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발돼 버렸습니다. 지금 뭐 정책적 논의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좀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좀 결론이 좀 났었다라면은 조금 빠른 대응이 됐었고 우리나라도 R&D 예산 이런 걸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다. 다만 네. 아직까지 지금 방통위에서는 이 라인 관련돼서 이제 지금 네이버 측에서 손을 들어주냐 마냐 네. 이것도 지금 논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AI 관련 육성이 좀 우리나라는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럽 에서 이런 AI 규제법에 뭔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나 인공지능 뭐 빅테크들 미국의 전 세계 기업들이 여기에 다 쏟아붓고 노력을 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거에 뭔가 걸림돌 제동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을 활용하거나 하는 것, 특히나 지금 미국은 틱톡도 지금 금지를 하고 있죠. 네. 개인 정보를 이제 동의를 해서 뭐 이제 뭐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정보를 많이 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틱톡 축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들은 유럽 지역에서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틱톡 관련주들 뭐 이렇게 떴었던 많은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계속 시도를 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유럽 법안들이 제동이 걸린다고 하면은 결국은 시간 싸움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공표되면서 알려지기까지 6개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들을 적용하기까지도 1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우리 AI 기업들이 사실은 좀 촉발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 AI 규제법이 공표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뭐 서울 AI 정상회의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AI 뭔가 주도권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어제 메시지 나온 것도 별로 파급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또 아쉬운 것도 한 스푼 좀 더해지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제 AI 관련된 투자 종목들에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최근의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AI 관련 기업들 글로벌 시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AI 챗봇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 기업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 사태 이후에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 나오고 있고 주가 역시나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0.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4일에 급등 후에 지지라인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0.8%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기업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천만 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1분이면 AI 휴먼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데 그러한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다가 어제는 3%가량 하락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여러 가지 이슈 그룹주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전일에는 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만 원대의 매물 부담감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AI 규제법이 유럽에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AI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 AI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언어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기업들을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플리토입니다. 사실 플리토 같은 경우에 동시통번역 서비스를 그렇죠.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자체적인 LLM 서비스를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리토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언어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 뭐 영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사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사진도 이제는 이 자료를 어디서 학습했는지를 이제 출처를 이제 다 공개를 해야 되는 투명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뭐 언어에 대한 저작권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우리 저서라든가 뭐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우회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안정적인 부분들은 이런 플리토라든가 특히 이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플리토는 더불어
있어서 지금 이제 이미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지금 MOU를 체결해서 트랜스레이션 서비스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일단 적어도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접근해 있다.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플리토가 좀 최근에는 등락폭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스윙 매매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만 원 선까지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규제법에 뭐 좀 민감하지 않은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언어는 어쨌든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종목을 좀 주목해보자. 첫 번째 플리토주였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결국은 이제 문서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6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클라우드 사업이 계속 강화가 됐다는 건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 옛날엔 그냥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썼지만은 지금 이제 실제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거나 문서를 이제 교환하거나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매출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조직이나 군대에서는 뭐 아무리 워드 좋다 얘기해도 한글 문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치안과 공공 치안과 서비스 유지에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문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설치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웹 기반 서비스로 AI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18일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였던 이제 한컴 데이터 로더를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이번 달 말부터는 글로벌 출시까지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언어는 한글만 해당된 언어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언어까지도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기대가 커집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독스 AI,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주제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문서를 완성해주는 그 초안 버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계속 올라갈수록 오히려 한글과 컴퓨터를 구독하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하나 더 플리토를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규제법이나 이런 거에 좀 벗어나 있는 규제에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주셨는데 근데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AI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타격받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폴라리스 AI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잘 갔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나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뭐냐면은 이제 약간 전문화된 영역에 좀 치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꼭 써야 된다라고 물어봤을 때 대중들에게 물어봤을 때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번에 챗GPT-4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이 나 이거 내 머리 스타일 어때를 그냥 글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답변을 한다는 자체는 네. 저는 이게 AI는 결국에는 확장성 면에서 봤을 때 접근성이 이제 장벽이 무너뜨렸을 때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친구나 뭐 한글과 컴퓨터, 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탄탄대로를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좀 저조하다 하더라도 주가가 견고하게 버텨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럽 쪽에서 AI 규제법 이야기가 불거졌는데 그러면은 이진 대표님도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약간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이스트 소프트 하면은 사실 MS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8일에 AI 페로서 포털에 이제 AI 구독형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는데 일단 이 행사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사무실에서 했어요. 그만큼 양사의 협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게 구독형 서비스라서 이제 앞으로 얼만큼 이게 좀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사이트를 또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기술력이 굉장히 저는 뛰어나다라고 느꼈고 1분 만에 휴먼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네. 시장에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1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적자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갈 방향성이 좀 많기는 한데 이번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좀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에는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다른 방금 말씀드린 이제 MS와의 이런 양사의 협력 관계가 결국에는 향후 주가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페르소스 포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글과 컴퓨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주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좀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AI 관련주 하면 이스트소프트 떠오르는 탑픽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지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U에서 간밤에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을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시행까지 뭐 시행착오나 시간도 걸릴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 AI 쪽에서의 규제, 뭐 이제 유럽이 시작을 했으니까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관련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